워익베이스 또 갖고 왔습니다. 네,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생각해보면은 우리 뭐 인트로 각자 다 게스트마다 다 자기 성향이 있는데 승채씨만큼 고민없이 인트로를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그 인트로를 하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제 명호씨고요. 명호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가 처음부터 이제 자기 굴레를 약간 어떤 업보 같은 거를 짊어졌죠. 명언으로 시작을 한다, 좋은 말로 시작한다라는 컨셉을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700개가 넘는 명언을 쏟아내서 이제 더 이상 나올 명언이 없어서 앞에 인트로가 요새는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의미 없는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, 또 은총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 생각이 없는 네,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, 그리고 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뭔가 약간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시는 편이고, 근데 승채씨는 그냥 팬더베이스 갖고 왔습니다, 오늘 또 워익 갖고 왔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, 이것도 처음에는 아니 뭐 인트로로서 딱히 의미가 있는 인트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것도 뭔가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승채씨 약간 시그네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다행이에요. 굉장히 네. 담백하게 제가 받아서, 그러니까 제가 승채 씨랑 같이 시작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사고를 칠까봐 두려운 느낌이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, 안정감 있게 네, 호스트의 입장에서 베이스니까 네,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베이스니까 진짜 안정감 있게. 사실 옆에서 그 이제 뭐 그죠? 은총 씨 인트로 하기 전에 굉장히 불안하고요. 그리고 뭐 명음 씨 인트로는 이제 인트로를 하면은 이 얘기를 어떻게 여기다 엮어야 되지라는 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데, 승채 씨는 오늘은 팬더비스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런 네. 것만 하시기 때문에 또 갖고 왔습니다. 네, 뭐 걱정이 없어요. 네, 오늘 뭐 인트로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잠깐 해봤는데,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워익베이스 기어타임즈 최초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강렬하고 단단한 사운드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. 근데 이게 지금 그 단단하다고 생각했었던 락베이스의 성향이 생각보다 저희가 다른 장르에 묻혀봤을 때 안 묻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치. 그냥 단순히 어떤 장르적인 범용성이 떨어진다라기보다 단단한 그 톤에 대해서 자기의 성향이 맞는다면 어떤 장르에 써도 사실 무리는 없다 뭐 이렇게 그쵸.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. 장르에 대한 편차라기보다는 톤에 대한 개인적인 네. 그냥 네.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 발라드의 가운데 코 단단한 소리 쓰면 안 어울리는 게 아니거든요. 그죠, 되게 네. 좋을 때 있어요. 좋더라고요. 네. 네. 진짜 좋아요. 그렇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모델은 콜벳 애쉬 모델이었어요. 그게 196만원이었고요. 저희가 오늘 하는 모델은 콜벳 부빙가 모델입니다. 저는 예.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네 개다가 뒤쪽에다가 전부 다 5방콜 통넥으로 된 거 처음 봤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오늘은 5방콜 통넥에다가 심지어 바디가 부빙가 통부빙가,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너무 약간 좀 충격적인 스펙이라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나? 이런 구성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본 적 있으세요? 통 그죠? 통부빙가 뭐 없죠. 네, 통 모방콜 막 이런 거. 아이바네즈? 있을 법한 건 아이바네즈. 근데 아이바네즈는 또 목재를 통으로 잘 안 쓰고 다 섞어 쓰잖아. 좀 네. 이렇게 핏으로 가니까. 그렇죠. 아이바네즈는. 자, 그래서 어쨌든 쉽게 보기 힘든 그런 목재 구성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였고요. 그리고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요거 일단 피니쉬는 내추럴 트랜스페어런트 세트인 피니쉬인데요. 네. 이게 진짜 몇 년 만에 드디어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. 네, 기어타임스의 최고 무게.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. 최고 무게 악기. 경신을 했어요. 5.04kg예요, 여러분. 이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저 한 손으로 드는 게 너무 괴로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런 베이스. 공연하다 보면은 진짜 피로도가 급격하게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베이스. 어마어마하죠. 5.0. 아까 진짜 우리가 이거 갖고 오는데 야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이래갖고 올려놨는데 5.04 보고 다들 경악을 했죠. 네,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또 아무도 가지 않은 영역을 갔어요. 5.04요 네. 4점 후반만 돼도 야 이거 어떻게 쓰냐 이랬는데 5가 되니까 차라리 뭔가 약간 마음이 되게 이렇게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래 어차피 넘었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5.04라는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스펙 살펴볼게요. 248만 7,500원의 건수가에 할인가가 199만 9,000원으로 지난 시간보다 3만원이 비싸고요. 네, 메이드 인 정원입니다. 전장 113cm, 무게 5.04kg. 네, 두께 40mm, 12프렛 뒷둘레 83mm, 그리고 바디에 부빙가가 통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. 통부빙가. 그리고 5방콜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. 이 5방콜 넥 질감 참
독특해요. 진짜 이런 거 실제로 그냥 딱 보면은 오 이거 넥 뭐야? 이럴 것 같은 느낌이죠. 가구 같아요 그냥. 네 그렇습니다. 여기 아주 강렬하게 생긴 워윙 머신 헤드가 이렇게 날개 형태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.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38.1mm 그리고 지판에는 웬지가 올라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웬지보다는 무게가 아니 여기 무늬가 살짝 조금 좀 옅은 네, 차분하네요. 네, 색깔도 조금 옅고 지난 시간에 막 왠지 막 결이 막 난리가 네, 났었는데 맞아요.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문입니다. 이건 모델마다 다를 것 같아요. 네. 지판 공결 반지름은 20인치 508mm고요. 스케일 길이는 863mm입니다. 864mm요. 네, 프렛은 24 전부 프렛 그리고 액티브 MEC 다이나믹 코렉션 JJ 픽업 역시 재즈 베이스 형태로 두 개가 달려 있고요. 볼륨이랑 예, 푸시풀 되고요. 그 다음에 밸런서, 트래블 베이스 스택 노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투피스 워윅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스트링 그 바디스루는 아니고 저 여기다 네. 걸어서 사용하시는 딱 그 형태로만 쓸 수 있는 브릿지입니다. 사운드 들어볼게요. 무게가 과연 사운드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무게 때문인지 부빈가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시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픽업 두 개입니다. 지난 시간에 비해서 확실히 약간 사운드가 좀 다크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. 살짝 네. 있네요. 자, 앞에 픽업이요. 기본 성향 자체는 비슷합니다만 단단한 돌 같은 느낌은 지난 시간이 좀 더 강했고요. 이건 그것만큼 딱딱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 어둡고 묵직한 느낌이 좀 있네요. 자, 뒤에 픽업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게 패시브 톤이었고요. 자, 네. 이제 액티브. 자, EQ는 중립. 자, 픽업 2의 블렌딩. 확실히 저 여기 더 맞네요. 무거워요, 사운드가. 자, 앞에 픽업이요. 4현에서 왜 5현 소리가 나는 그죠? 거지? 근데 묵직하게 네, 그렇죠? 굉장히 네. 무거운 느낌 네, 귀에 들어오는 느낌 5현인가? 약간 이렇게 보게 그러니까, 되는 뭐지? 대지 이렇게 돼서 네. 강렬하네요 역시 네.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에다가 아 슬랩 좀 들어볼게요 슬랩 네. 슬랩 이제 기본 우선 패시브로 한번 해볼게요. 오 멋있다 소리가. 액티브. 오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우와. 좋아요. 사운드는 저는 지난 시간보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슬랩은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네. 좀 시원하게 나오고 네. 이게 기본 톤 자체가 지난 시간에 워낙 단단하고 땡땡하다 보니까 슬랩 딱 쳤을 때 진짜 약간 돌 때리는 것 같은 느낌 들었었거든요. 근데 얘는 오히려 약간 사운드 자체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이렇게 살짝 묵직하고 퍼져 있다 보니까 슬랩으로 뜯었을 때 굉장히 적당한 사운드가 딱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. 지난 시간 거는 좀 너무 이렇게 막 찢고 나오는 느낌이었고 그러면 EQ 비슷하게 해서 한번 드라이브 네. 소리 한번 드라이브 소리 들어볼게요 네. 자 끝에까지 갔다가 조금 줄이고 베이스는 조금 줄였다가 드라이브 건 다음에 이제 딱 들어보시고 너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려서 네. 드라이브 소리 비슷하네요. 네. 질감은 진짜. 네.
어우 무거워. 네, 그렇습니다. 드라이브 소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. 드라이브 소리는 사실 막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그냥 이쪽이 조금 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사운드가 좀 무겁고 어둡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반주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드릴게요. 이 자, 발라드로 역시 똑같은 걸로 네. 비교하기 좋게. 네, 이번에는 뭐 아무 의미 없지만 C 발라드로 갈게요. 네. 4연에서 5연인 것처럼. 네. 잘 들어봤습니다. 네. 뭐 확실히 발라드에는 지난 시간보다 덜 튀어나오고 더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. 들죠. 네. 뭐 둘 다 이건 뭐 그냥 자기의 톤에 대한 성향 차이. 발라드에 잘 어울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. 네. 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오늘 5kg 넘는 베이스의 부빈가 사운드 잘 들어봤네요. 오늘 시청자 한 편 드릴 거 있나요? 네. 2564회 밴더 멕시코 더프 맥케이건 디럭스 프레시션 베이스. 네, 여기서 보우마스터님. 네, 네, 보우마스터 사운드 정말 좋네요. 재즈 픽업은 네, 스위치할도 오마인 베이스 멜로디 톤 프레시션 픽업을 컴 투 더 정글 네 이렇게 해서 쭉 길게 써주셨어요. 뭔 소리 뭐라고요? 네, 지글지글 뭐 한국말 한 거 맞죠 지금? 지글거리는 베이스 톤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는 락 전용 만능 베이스네요. 가격을 떠나서 전 이 베이스에 한 표 드립니다. 네. 네, 한 줄 평. 미국산보다 비싼 산산 먹인 멕시코 치킨. 멕시코 치킨. 네. 미국보다 비싼 산삼 먹인 멕시코 치킨. 치킨. 네. 어렵다. 네. 뭔 닭이야 도대체 그거? 네. 처음 보는 거 그 보우마스터 그 아이디 처음 보는 거 같아서. 아 네. 네네. 보우마스터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약간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 하시는 거. 그니까. 네. 보우마스터. 아니면 진짜 이거 아니야? 활 쏘시는 분 아니야 정말? 진짜 양궁하시는 분인가? 그럴 수도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보우마스터님 선물 보내드릴게요. 승채 십 단주 평 드리겠습니다. 네, 제 한줄평은 건장한 건장한 체격의 건장한 사운드. 네, 네. 건장한 체격의 건장한 사운드. 네. 얘가 건장하다는 의미도 있고요. 쓰는 사람이 건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. 건장한 체격이 건장한 사운드. 그렇습니다. 건장한 체격이 아니시면 이 사운드를 못 낸다.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짜 저희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5kg가 넘는 베이스를 계속 들고 있으면 진짜 힘이 들어요. 야 이거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. 야 이 허벅지에 오는 이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다. 그렇습니다. 여기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그죠 저려요. 네. 네. 와 이거 좀 그렇다. 네. 네 저는 계속 무거워서 물에 잘 못 들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돌로 만든 군함에서 돌로 만든 잠수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라앉아요. 네. 아우 야 이 무거워. 무거운데 뭐 사운드는 소리는 멋있기 때문에 저는 뭐. 네. 몇 점이야? 8.5, 8.0. 사실 저는 소리는 이번 시간께 지난 시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들거든요. 이 두 개가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완전히 차이가.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또 이 전개 좋았어요. 저는 네. 요게 제 취향에 맞는데 그래서 0.5로 올릴까 하다가 지금 여기다 얹어보고 못 올리겠어. 이것 때문에 못 올리겠어. 네. 그 정도로 여러분 무게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워윅의 4현인데 5현 소리 나는 4kg 아니고 5kg 네. 5kg 네. 4현 5현이 문제가 아니고 4kg 5kg가 문제였어요. 오늘은 네, 5kg 좋아요. 최초로 기어타임스의 무게를 새롭게 또 갱신한 코벳 부빈가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팀빌트 프로 코벳
더블벅. 더블벅. 달러 표시 이렇게 두 개 들어간. 이거 조금 기대되네. 네, 저 이거 달러 달러로 읽어야 되냐, 뭐 머니 머니로 읽어야 되냐, 우리가 찾아봤더니 이걸 더블벅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리뷰하시는 그 외국분이. 그래서 더블벅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. 더블벅 4현. 이것도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도 좀 걱정이 되네요. 기대도 되고. 워윅 좋아요. 네, 워윅 네,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블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어타임즈 페이스타임즈.